할렐루야, 오늘은 10편 27편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항해 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계속 좀 순풍의 돛을 다는 것처럼 평탄하고 또 형통하고 모든 일에 잔잔한 바다를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기치 않니하게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래 오고 참 배에 물이 들어오고 혹시 전복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참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어쩔 줄 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러한 그 사고로 인하여서 이번에도 뜻하지 아니하는 그 헝가리 여행 중에 있었던 그 한국 32명인가요? 그분들이 참 안타까운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가까스로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행운이 있는 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 그 다뉴브 강 속에 그 생명을 잃게 되는 일로 인하여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까? 참으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아, 나에게도 혹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나에게 다행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정말 그 애통해하면서 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요새 참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그 동감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자기 중심적, 자기 자신이 편하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없으면은 괜찮다. 이러한 생각으로, 또 혹시나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 정가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어, 단체적으로 어떠한 항의를 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참 나라 전체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연민을 같이 하는 마음이에요. 연민을 같이 하는 마음. 이것을 바로 성경에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서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다가 관에 손을 대고, 아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심에 그 아들이 일어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아파하실 때 연민의 정을 느끼실 때 동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사역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 셨다는그 단어의 의미는 어 사실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뭐냐 창자가 움직였다 라는 말이에요 창자음즉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고 아니면 머리가 새롭게 어떠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창자가 움직였다.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저는 났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한산섬 탈박을근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깊은 시름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깊은 시름을 큰칼 옆에 차고, 그 칼을 쓰다듬이면서 깊은 시름을 하는 차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성호가 버들피리 소리입니다.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애라는 것은 뭡니까? 창자를 끊는 거예요. 창자가 움직이다가 못해, 그 연민의 정,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 깊숙이 깊숙이 시름을 하면서 그 아픔을 같이 할때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불쌍하고 소외되고 병들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죽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움직이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웃의 아픔을 봤을 때그 이웃의 고통을 봤을 때내 머리로 지성이나 감성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창자가 움직이는 그러한 엄청난 연민의 정을 느끼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창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움직이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교감신경은 사람이 흥분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움직여요. 그것이 올라갑니다. 상승이 돼요, 호르몬이. 그러면 교감신경에 그 호르몬이 상승이 되면은 창자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변비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는 오히려 사람이 설사를 하게 돼요.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것은 바로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이 아픔을 봤을 때,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러한 자세였고, 그런 말미암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나라에 헌신했던 그 동기가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의 연민의 정을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 나라를, 나라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아픔, 십자가의 권한 또 이웃의 그 아픔, 이번에 헝거리에서 참 아깝게 세상을 떠난 이런 분들을 같이 동감하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잘 깨닫고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뜻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자원서에 보게 되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인과 동시에 또 공통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과 동시에 또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목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진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대속의 은혜를 내려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적용하고, 그 피를 믿으면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러한 복음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하여 내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뭐예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아서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하게 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재앙을 당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구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찾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미래를 잘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 미래를 좀쫙 보여주셔서 마치 지도를, 마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마치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길을 찾는 자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그 길을 시간도 정하고 목적지도 정하고 가는 길도 다 알고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로드맵, 어떠한 계획서, 지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대신에 동행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너는 오늘 이길려고 하고 저길려고 하고 저렇게 해서 어디에 도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정한 곳으로 나가라.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은 어떤 길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내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찾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즉시 텐트를 걷어서 구름 기둥이 나아가는 방향을 그저 따라가기만 한 거예요. 길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십 밤에는 불 기둥을 바라보고 또 나아갔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내 길의 위치가 어딘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느냐, 잘못된 길을 가느냐 하는 그 가늠하는 그 기준은 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것만 점검하면 우리의 길은 어떤 경우에도 그르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천상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제가 공부할 때, 청년의 때, 어렸을 때... 저의 길을 다 보여주시고, "너 이 길을 가라" 이렇게 했더라면, 저는 아마 나가 잡아졌을 것입니다. 두려웠던 왜요? 지금 돌아온 길을 제가 생각해보면 도저히 다시 못갈것 같아요. 죽을 고비를 몇번 넘겼어요. 아마 눈물을 쏟은 걸 받아서 보면 몇, 몇 동은 될 겁니다. 아마 한드럼통 한 이상 될것 같아요. 매일마다 눈물로. 저녁에 기숙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며 그러나 또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냐 그 나듯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갈수 있었겠습니까 못갈 거예요. 나는 이길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어? 저에게 이 길을 가도록 허락지 마세요.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동행해 주셨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앞에 거하셔서 모든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한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도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먼저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것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그 혼란 가운데 여정을 우리는 넉넉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내게 미래를 보여 주시 않나? 미래 보면 간단하게 그냥 결심하고 가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야. 낙이 없는 길이야. 주님의 제자들을 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봐. 얼마나 매받고, 헐벗고, 핍박받고, 굶주리고 이랬겠나?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려면은 가난해져야 되고, 또한 뭐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또 고향의 길을 가야 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여기서 나눠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그냥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그들의 삶이 괴로웠을까요? 그들의 삶이 비탄해졌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짜증을 내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났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벅찬은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충만하게 했을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수시로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평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평화, 이 천국의 평화, 이 기쁨, 이것은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며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했습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넘쳤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고통스러운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늘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는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내게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를 밝게 비추시고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인생들 놓고 평가할 때 참으로 어려운 길을 갔구나 누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해가 되고 방패가 되어 주는 길이예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게 주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그 필요를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예요 이것은 어떤 부자들과 비교해서 풍요롭다 이렇게 비교의식이 아닙니다 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 마음속에 우리가 사는 그곳이 바로 초막이고 어려운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궁궐이 되는 것. 주님이 거하시는 곳.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궁궐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 지존자의 궁궐에 거하는 자.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가 영적인 필요인가, 아니면 육적인 필요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력적인 것을 그필요로 알고 그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원치 아니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젠가 우리 광화문과 또 서울시청 광장에 주최축 주산에 8만 명의 퀴어 축제 참가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어,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아, 그것도 각 대사관들이 모였고, 미국 대사 했던 그 리퍼트 대사도 참가했고, 수많은 단체들이 참가했어. 그들을 우리가 사람으로 인정하고, 너무 차별하지 말자. 어?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자. 물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창기와 세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이두 가지의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뭐, 호모필리아냐, 호모포비아냐. 호모필리아는 이러한 동성애자들을 그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수용하는 그러한 자세. 호모 포비아는 그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그 응?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찬성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계신다면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동성애라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 민족 중에서 끊어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약 시대 같으면은 다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법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딱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성향이다 이건 인본주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실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죄임을 알려 줘야 돼.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어 죄를 회개하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 대적하고 내어쫓고 뭐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비움을 가지고 항하는 것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죄와 사람과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왜냐? 그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자신의 성향을 하나님 앞에 아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당하고 이것이 죄악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의인처럼. 그래서 창기와 세리가 용서함을 받았지 않으요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보다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한 죽을 죄를 지었던 창기보다도 먼저 창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어 어떻게 뭐 괜찮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죄는 마귀적인 것이에요. 파괴적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죄는 매우 실망스럽게 우리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쳐야 하는 이러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것은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계획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이거 잘못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성교, 사역자나 또한 어, 교회 사역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한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예, 있다. 계획이 있다.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길을 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하여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특별한 아주 돌발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공포적인 이러한 상황 극히 환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몸에 어떠한 성령의 뜨거운 불이 경험되어야 되고, 내가 어떠한 환상과 게시를 봐야 되고, 어떤 누구의 예언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게시를 받으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공갈과 협박에 두려워해서 참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은 지진진나고막 바위가 터지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졌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삶은 어떠한 육체적인 어떠한 특별한 게시를 통해서, 어떠한 특별한 육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잔잔한 가운데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계시하실 때 특별히 젊은 사람들, 한참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확실하게 나타낸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노인이 되어 할 일이 없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나?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분명히 바라야 돼. 에, 요엘서 2장 25절 말씀대로 보게 되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 이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니까,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희 갚아주리라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젊은 사람들보다도 그 횟수대로, 군대로 말하면 뭐, 짬밥 먹은, 어, 양대로 말이야.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 요예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잘못 해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언이란 말이 미래에 무슨 점치듯이, 응? 그 미래에 예언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마치 무당에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어? 그 자기의 미래를 알려고 하듯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암. 이거 백색무당이라고 그러죠. 응? 예수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거. 이건 무당과 다를 것이 없어. 여기서 예언이란 말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프로햅튜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면은. 여러분의 자신의 형편과 여러분의 나아갈 향방과 여러분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상이라는 게 뭐냐? 환상이라는 말은 호라시스라는 뜻이에요. 환상이라는 것을 무슨 뭐 환영을 바라보고 이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환상과 환영이 있으면 정신분열증이에요. 이건 조현병입니다. 예? 큰일 날이 정신 창란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환상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뭘 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가 가장 쉽게 틈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을 본다는 것은 호라시스 그것은 알아채다 지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환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것이 바로 환상을 본다는 그러한 의미인데 사실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호라시스. 하나님의 뜻을 지각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노인들이 꿈을 꾼다. 여러분 꿈을 너무 신원하지 말라 그러는데, 꿈 꿈에 무슨 꿈을 꿨는지, 그냥 꿈 해몽을 막 찾아보고, 말이야, 뭐, 점쟁이들이 말하고 있는 꿈 해몽서 찾아보면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물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가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꿈이라는 것은 뭐냐? 엔 니온. N 이라는 것은 안이란 말이에요. 딥니온이라면 힙노스. 여러분, 최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힙노시스. 예. 그래서 그 몽롱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몽롱한 상태. 이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몽롱해지지만, 그러나 영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반모섬에서참 어, 꿈을 꾸고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을 본다는 호라시스와 또한 어, 꿈을 꾸는 이러한 엔힙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젊은이에게 정말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늙은이에게는 영감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우리를 향한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살이 됐든 백살이 됐든 하나님의 뜻은 늘 새롭습니다.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채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요.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나라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교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인본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빌어서 깨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이 민족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이다.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교회에서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아부에서도 안 됩니다. 뭐는 정부의 아부에서도 안 돼요. 또 정부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기다림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전화통을 붙잡고 언제 전화가 올까? 좋은 소식이 언제 올까? 합격의 소식이 언제 올까? 어, 어, 이러한 것을 기다리면서 막 마음 설레이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다린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여러분 도쿄의 그 시보야 역에 가면 핫지라고 하는 그 핫지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까지 나온 개가 있잖아요. 충견, 핫지. 그 동경의 그 대학의 우에노 교수가 그 기르던 개입니다. 3년이나 그 기르던 개인데. 갑자기 우에노 교수가 강의하다가 내 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늘 교수와 함께 여기에 나가서 배용하고 또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어요. 그 핫지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안, 안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경우에도 그늘 있던 자리에서 그 교수가 돌아올 시간에 늘 기다리는. 이것을 언제까지 했느냐? 자그만치 그가 죽을 때까지 9년 동안이나 매일 그 자리에.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핫지를 이제 박제해가지고 그 박물관에다가 놓은 게 있어요. 그 개가 얼마나 주인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핫하게 그 핫지라고 하는 그 개의 행복이에요, 그게.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며, 마음이 살려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통행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마치 하치가 3년 동안이나 우에노 교수와 함께 산책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옆에서 자고, 대화도 나누고, 이 즐거웠던 그 시절을 늘 생각하면서 주인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인이 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결국 그 하치는 웨이너 교수의 무덤 옆에 묻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평안과 생명이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절에 기록한 대로 주 예수여 옷이 없었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